원래 성악을 하셨잖아요. 네. 예. 원래 성악을 전공하셨는데 뮤지컬을 난 뮤지컬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계기가 특별히 있으세요? 짧게 얘기를 하면 제가 처음에 성악을 시작하고 공부할 때가 이제 뭐 20살, 네. 맞죠? 20살, 21살 뭐 이때니까 네. 그 당시에는 어떤 이 클래식 음악이라는 틀이 좀 답답하게 느껴졌어요. 네. 그 나이 때에는. 네. 그래서 무대에서 무언가를 하고는 싶은데 좀 자유로운 데서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네. 좀 막연하게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게 이제 군 생활을 하면서 제 이제 후임병 중에 뮤지컬 배우가 들어와가지고 그 친구랑 대화를 하다가 누구세요? 유기호라는 배우분인데요. 네, 네. 저보다 이제 형님인데 네. 그렇게 형님이라니까 되게 나이 많아 보이네. 한 살인가 두 살 형인데. 아, 네, 네. 네. 그때 그럼 뮤지컬 무대로 가면 뮤지컬 무대를 내가 만약에 할 수 있다면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하면서 조금은 자유로운 뭔가를 표현할 수 있겠구나라는 네, 네.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한 23살 때. 네. 그래서 사실 이제 뮤지컬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시작하게 된 거죠. 근데 처음 뮤지컬 뭐 오디션 가서 그 오디션 금지곡을 부르셨다면서요? 네, 지금 이 순간 불렀습니다. 네. 그 당시까지만 해도 굉장히 금지곡이었죠. 너무 그게... 많이 불러서. 너무 재밌더라고요. 너무 많이 불러서. 네. 근데 진짜 그 정도로 제가 뮤지컬에 대한 지식이 없었어요 그때. 아는 곡이 이제 그 한 곡밖에 없었어요. 네. 그게 제일 유명하기도 했고. 네. 네. 그래서 붙었잖아요. 그거 부르면은 네, 떨어진다. 뭐. 금지곡 그런... 부르고 붙으셨다니. 아, 금지곡 부르고 이제 그 뮤지컬 오디션을 붙은 건 아니고 네네. 이제 학원 수강생 그쵸. 이제 네. 그 이 수강생을 파악하기 위한 네. 네. 학원 오디션에서 지금 이 순간을 불렀고요. 네. 아, 네. 그때 이제 얘 노래 좀 잘한다. 네. 해 가지고 그러면 이제 렌트 오디션을 봐라. 네. 근데 이제 그 다른 곡을 준비해 와라. 네. 이렇게 돼서 다른 곡 준비해 갔었죠. 다른 곡 뭐 하셨어요? 네. 그때도 사실 이제 이거는 실용음악에서 금지곡인데. 뭐예요? 브라이언 맥나잇의 네. One Last Cry라는 곡을 준비해 갔었어요. 그래도 금지곡 불러도 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뮤지컬에서 불렀으니까. 아. 만약에 실용음악 대학으로 이제 이걸 가져갔으면 떨어졌겠죠. 그렇구나. 그러니까 너무 유명하고 너무 원래 불렀던 사람이 너무 잘 부르고 네네. 그래서 이제 금지곡이라고 많은 분들이 거죠? 부르고. 네. 그렇죠. 네. 웬만해서는 돋보이기 힘든 곡이다 네. 이 말이겠죠. 네. 그럼 돋보였단 얘기네요. 돋보였나 봅니다. 아, 네. 아, 네. 제가 먼저 그 마음을 제가 대변을 해드렸어요.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렌트로 데뷔를 하신 거잖아요. 네. 네. 콜린 역으로. 네. 2009년도에. 그럼 벌써 한 지금 12년 정도 흘렀네요. 네. 작년에도 똑같이 작년에 그 렌트를 그렇죠. 다시 하셨잖아요. 네, 11년 만에 두 번째로 다시 렌트로 돌아왔었죠. 네. 뭐가 많이 달라졌을 것 같은데요? 그때 저도 사실 그 기대가 제일 컸었어요. 렌트를 다시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 게 진짜 아무것도 모를 때 했던 거랑 그다음에 배우 생활을 경험을 하면서 그다음에 스스로 공부를 하면서 어느 정도는 성장을 했다라고 느끼는 지금 시점에 같은 배역을 그때의 같은 배역을 한다면 얼마나 달라져 있을까라는 네. 궁금증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했는데 네. 좀 더 꾸미지 않고 한 것 같아요. 네. 어마어마한 차이는 사실 크게는 없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제가 배우로서 무대 위에 이제 존재를 할 때 예전에는 굉장히 어떤 콜린이라는 인물을 연기하기 위해서 많은 연기와 많은 표현과 무언가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해내기 위해서. 네. 근데 이번에 할 때는 되게 편안하게 그냥 제가 즐기면서 저로서 접근을 했던 것 같아서 그게 제일 큰 차이였던 것 같고 관객분들이 이제 어쨌든 배우가 무대 위에서 자기가 배우가 편하면 네. 하는 사람이 되게 편하게 하면 보는 사람도 되게 편하게 네, 네.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뭐 노련해졌다 뭐 혹은 더 잘했다 뭐 이런 평가를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저는 초연 그 데뷔하신 무대는 못 봤는데, 네 작년에 봤거든요. 네, 콜린.
진짜 그냥 목소리랑 이런 게 너무 잘 어울려서 네. 렌트라는 작품을 원래 좋아하기도 하지만 네. 진짜 좋았어요. 네. 그냥 좋았다는 얘기부터 할게요. 네. 네. 그냥 그럼 그냥 여기서 코너 노래를 한번 네.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그럼 렌트 중에서 노래 좀 소개를 해주세요. 렌트에서 I Will Cover You라는 노래를 틀어드릴 건데요. 이제 콜린과 그의 연인 네. 엔젤이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면서 네. 서로가 내가 너를 감싸주겠다. 아니 내가 너를 감싸주겠다. 이렇게 콩당콩당 하는 노래입니다. 네. 들어오시죠. 콩당콩당 들어보겠습니다. 드디어 우리 둘만 남았네. 금방 돌아올 거야. 오늘 계속 음악 소리가 들렸어. 왜 그럴까? 혹시 나 때문이야? 우린 뭐야? 자기야, 우린 뭐든지 될 수 있어. 내 집에서 같이 살아요. 바라는 건 오직 천 번의 키스. 내 사랑으로 지켜줄게. 문을 열고 들어가도 될까? 한 몸뿐이라 별건 없지만 오직 천 번의 달콤한 키스로 내가 널 지켜줄게. 사랑은 절대 살 수 없다 하지만 서로 빌릴 수 있어. 돌려줄 필요 없어. 감싸줄게. 든든한 따뜻한 코트처럼. 넌 나의 왕, 난 널 위한 궁전. 아니 넌 나의 여왕, 난 너의 기사. 사랑은 절대 살 수 없다 하지만 서로 빌릴 수 있어. 전부 너에게 줄게. 넌 나의 인생이야. 세상 끝날 때까지 내 사랑 지켜줄게. 네, 렌트 중에서 I Will Cover You 들었습니다. 아유, 뭐 네. 다시 이렇게 자신의 출연작을 이렇게 영상으로 보거나 하면 기분이 어떠세요? 영상의 퀄리티에 따라 많이 나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잘한 영상은 뿌듯해하면서 보고요. 좀 아쉬운 영상은 잘 안 보고요. 한 네, 몇 번 더 뭘 더 네.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한 다음에 네. 그게 파악이 되면 그 뒤로는 안 봅니다. 그럼 여태 출연하셨던 뮤지컬 중에서 제일 좋았고 이렇게 기억에 남는 작품은 뭐예요? 뭐예요? 사실 렌트도 되게 기억에 남는 작품이고 그다음에 킹키부츠도 굉장히 기억에 남는 작품이고 네. 캐릭터로 따졌을 때는 제일 특이하면서 재미를 많이 느꼈던 작품은 이제 마틸다에서 예, 트런치블 교장이었고요. 네. 좀 애착이 많은 많이 가는 인물이라고 하면은 이제 에어포트 베이비의 조시 코엔이라는 입양아 역할. 네, 네. 네. 그래서 이유는 다른 작품들은 이제 캐릭터 이렇게 뭐 롤라라는 킹키 부츠 드래그 퀸, 예, 네. 킹키 부츠의 롤라라는 드래그 퀸이라는 캐릭터의 특수성도 굉장히 특수성이 강하기 때문에 네. 무대 위에서 배우로서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기 되게 좋았던 인물이어서 네. 기억에 남고 되게 많이 즐겼었어요. 트런치불은 반대의 의미로 굉장히 또 네. 특수한
그거는 아예 제가 여장을 하고 이제 여자로 여성으로서 무대 그쵸. 위에 나오는 거라 네. 그런 뭐 도전이었고 네. 네. 그다음에 또 인물이 굉장히 괴팍하고 극악으로 만들어 놓은 네. 정말 아무렇게나 못되게 불어도 네. 되는 인물이어서 네. 그냥 무대 위에서 그 행동 제약이 없어서 없다는 아. 즐거움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네. 렌트는 말 그대로 데뷔작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11년이 지나서 재출연하는 그런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기억에 많이 남고 조시 코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같이 일을 하는 저희 가족들이 있어요. 이제 대장은 칼린 선생님이시고 아, 네. 네, 박칼린 선생님이 대장으로 계시고 그 밑에 제가 배우 그다음에 작가로 이제 전수양 작가님이라는 아, 분이 네. 계시고 그다음에 우리 조연출 부의 뭐 함유진 조연출 네. 뭐 작곡가 중에 장희선 작곡가 네. 뭐 이런 아티스트들이 모여 있는 집단이 있는데 네. 사실 뭐 어떤 일하는 사무실이라기보다 그냥 개인 삶에 있어서 굉장히 가깝게 이어져 있는 가족들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 이제 에어포트 베비는 전수양 작가님과 이제 장희선 작곡가님이 만드신 창작극인데 네. 처음에 이 대본을 써 내려가는 과정과 거기에 맞춰서 노래들이 하나씩 하나씩 나오는 것들을 제가 옆에서 지켜봤고 아, 네. 그거를 시범으로 불러주고 그다음에 이게 사람이 말을 하는 목소리로 대사가 나왔을 때 어떤 느낌인지 그런 거를 같이 찾기 위해서 리딩도 많이 했었거든요. 네, 네. 그 만드는 과정들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그 작업을 같이 하다 보니까 이 조씨라는 인물을 발전시켜 나가는데 저도 많은 이제 기여를 한 것 같다라는 네, 네. 생각이 들고 아. 인물을 창조해 나가는 경험을 이 작품을 제가 한 세 번 정도 했는데 매번 할 때마다 계속 그 과정을 같이 저도 밟은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희한하게 가장 많은 노력과 애착을 가지고 작업을 한 캐릭터인데 정말 100% 마음에 들게 연기한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음 시즌을 하게 되면 꼭 다시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네. 굉장히 배우한테 체력적으로 정서적으로 힘든 역할이어서 또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아. 동시에 들기도 네. 하고 네. 아쉬우면서 잘하고 싶다. 아, 네.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좀 예, 혼합돼 있어서 네, 네. 제일 애착이 가는 인물인 것 아, 같아요. 네. 팬분들 중에 이 에어포트 베이비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다시 하게 되면 또 뵐 수 있겠네요. 거기서. 다시 하게 되면 이제 대본의 수정이 좀 이루어져야 될 게 네, 이제 네. 조시 코엔이 극 중에서 20살로 나오거든요. 아, 예. 근데 아, 나이를 좀 올려야 되잖아. 그 저희가 최드림 씨 나온다고 이제 질문을 받았어요. 네. 그랬더니 그냥 질문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저희가 다 이제 소개해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그 중에서 몇 개를 네. 그래도 좀 여쭤볼까 하는데. 어떤 걸 여쭤보지? 아 그럼 뭐. 약간 스피드 퀴즈식으로 진행을 해볼까? 아, 질문 양이 많으니까 예. 아니면 몇 개를 뽑아서 좀 심화 답변을 할까요? 빨리 빨리 여러 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예. 스피드 퀴즈식으로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요리를 잘하신다면서요. 가장 잘하는 요리는? 스팸입니다. 스팸이요? 스팸을 이용한 요리? 네, 스팸을 이용한 뭐 파스타도 좋아하고요. 아, 네, 잘하고요. 아, 뭐 파스타, 고기 구워 먹는 것도 좋아하고 아, 뭐 김치찌개 이런 거 아, 김치볶음밥 굉장히 잘했습니다. 잠깐만 이거는 무슨 뜻일까요? 주접 댓글이나 게시물을 보시면 어떤 기분인가요? 그러니까 무한 찬양을 하는 댓글인 거죠. 아~ 네. 네. 사실이 아닌데 사실인 양 말을 해주시는 댓글들인 거죠. 예를 들면 뭐 세상에서 제일 잘생겼다. 뭐 무대 위에서 빛이 난다. 아, 팬들한테는 그렇게 그쵸.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사실 그분들은 거짓말을 네. 하는 게 아닙니다. 빌리 플린처럼 아~ 네. 네. 빌리 저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분들은 거짓말한 게 아니라고 할 거예요. 그런 네. 댓글과 게시물을 볼 때마다 네. 최재림으로서는 좀 부끄러운데요. 예, 좀 쑥스럽고 한데 이제 빌리 플린으로서는 굉장히 자랑스럽고 아, 네. 예, 이해할 만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네. 그럼 팬들의 MBTI 논란을 종결시켜주세요. 저번에 어느 인터뷰에서 제가 FMBJ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그런 거 없대요. 네. 그래서 다시 좀 기억을 더듬어보니까 ENFP인가 ENPF 아, 뭐 이런 정도인 것 같아요. MBTI는 잘 모르는데 E는 잘,
뭔가 외향적인 그건 거죠. 약간 네. 외향적이고 깊은 사고를 하는 네. 성향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직관을 중시하고 뭐 그런 네. 것 같은데. 아. 여러 가지가 네. 좀 혼재되어 있는 성격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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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이걸로 종결하는 네. 걸로. 2로 시작합니다. 2.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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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도 우리처럼 이런 거를 약간 주접 댓글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배우님을 볼 때 심장이 아플 정도로 너무 좋아하는 그런 감정을 얘기하는 입장에서, 거죠. 팬들 네, 입장에서는 그렇죠. 네. 그런 이제 좋아하는 배우나 가수가 있으신지. 아, 제가 이런 마음을 저에게 가져주시는 팬분들만큼 마음의 크기가 크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심장이 아플 정도로 사랑하는 배우랑 가수는 없습니다. 심장은 안 아프더라도 그래도 좋아하는 배우나 가수가 있다면? 약간 등 뒤에 등골 살짝 오싹한 정도로 네. 좋아하는 가수나 배우들의 순간은 있죠. 그러니까 특정 배우를 너무 좋아해서 무조건 다 챙겨본다. 뭐 무조건 이 가수가 앨범을 내면 무조건 사서 듣는다는 없는데 왜 그들만의 약간 레전드 무대들이 있잖아요. 네, 네. 뭐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는 뭐 아이언맨이 뭐 인생캐다 뭐, 네, 네. 뭐 레전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듯이 그런 순간순간들을 좋아하는 배우들은 있어요. 아, 최근에 본 것 중에 네. 제일 최근에 본 것 중에 기억이 나는 거는 최근에 본 건 아닌데 아, 네. 이제 제가 중학교 때 네. 처음으로 이제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영화를 봤어요. 아~ 네, 거기에서 이제 로베르토 베니니 감독이 네. 주연을 하고 이제 연출을 했잖아요. 네, 네. 그 영화 속 인물 귀도라는 네. 예, 아빠 그 아버지, 예, 네. 그 모습이 사실 굉장히 아~ 중학교 때 어릴 때 봤던 기억과 네. 성인이 돼서 다시 한번 봤었는데 그 두 개 감독의 차이가 너무 다른 거예요. 어떻게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를 못, 그 어른의 마음을 이해를 못했고 아, 네.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그냥 재미있는 아, 장면으로 네, 봤는데 네. 의미가 이해가 되는 나이에서 보니까 매 장면이 너무 슬프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짜릿함이 가슴 속에 남아 있습니다. 아, 네. 네. 자 배우님 운동 정말 하기 싫어하시는 것 같은데. 뭐 그렇게 하기 싫으면서도 꾸준히 하시는 비결이 뭔지 많이 하셨나요? 네, 그동안 투자한 게 너무 아까워서 운동을 안 하면 금방 없어지거든요. 아, 너무나 네. 허무해요. 어. 네. 네. 그 많은 시간과 돈과 힘듦과 음식을 넣어서 네. 어느 정도 만들어. 지금도 사실 한 제가 아이다 때 이제 상의를 탈의를 했어야 돼서 아, 이제 그렇죠. 운동을 예, 열심히 한 네. 건데. 네. 지금 거의 한 뭐 한 70%는 사라졌어요. 예. 이미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억울해가지고 다시 예. 네. 디딛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아. 아까워서. 네. 아까워서. 아까워서. 드린 돈과 시간이 아까워서. 근데 다시 뭐 상의 탈의를 해야 되는 공연이 생긴다. 이런 말 하셔야 되잖아요. 그럼 다시 해야죠. 네. 자, 팬들이 본인을 뭐라고 호칭하는지 아시나요? 알고 대로? 있습니다. 뭐예요? 아는 대로 서술하시오 이렇게 네. 돼 있나요? 뭐 최잼이 있고요. 아, 네, 예. 네. 이름을 재림을 줄여서 네. 예. 잼, 미울 미음, 예. 최잼, 그 잼, 네. 그다음에 치읓 세계. 아, 그게 청. 예, 최청청이라고. 네. 예, 제가 지저스칼 슈퍼스타 할 때 네. 그 마지막 무대 인사에 청자켓과 청바지를 입고 가가지고 네. 그런 별명을 얻었고요. 아, 네. 뭐 아기 기린 뭐 이런 별명도 있고 네. 뭐 방아깨비도 있고 네. 뭐 감자 닮았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주접 댓글에 네. 들어가는 건데 이제 최자림이 뭐 소지섭 닮아 보인다 뭐 이런 아, 얘기가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소잼? 아, 네, 네 뭐, 그런 유튜브 뭐 봤어요. 이름 섞어서 네, 만들어 놓은 네, 게 있고, 네, 네. 그리고 뭐 다 보시네요. 하나 하나 다 모니터하고 있습니다. 아, 네, 네. 조심하세요. 네. 제일 마음에 드는 건요, 그 중에서 저는 젤미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름 줄인 거. 아, 네. 네. 발음을 간결하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젤미죠, 젤. 네. 그리고 쉬실 때 여행하신다고 하셨는데 여행했던 곳 중에서 제일 좋았던 곳. 저는 두 가지 여행이 있다고 봅니다. 몸을 고생시키는 여행과 몸을 쉬게 하는 여행이 있는데 네. 둘 다 굉장히 저는 어디가 됐든 간에 추천해요. 왜냐하면 몸을 고생시키는 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계획과 그렇죠. 시간과 노력을 네.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고 네. 휴양지를 가는 거는 모든 걸 떠나서 내가 쉬고 오겠다. 이기 때문에 휴양지는 저는 태국 되게 좋았고요. 아, 네. 음식이 너무 맛있고 네. 네, 날씨가 좋아서 그다음에 뭐 고생시키려고 하는 거는 뭐 어디 먼 나라의 명소를 잡으시면 네. 그게 뭐 그랜드 캐년이 됐건 아, 네. 뭐 예, 캐나다의 뭐 땅이 됐건 호주의 뭐 광야를 보고 초원을 보고 오시던 하나를 잡아서 가시면 네. 예,
많은 경험을 하고 오실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다 다녀오셨나요? 네. 오, 부럽다. 네.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자, 만약 뮤지컬 배우가 아닌 다른 직업을 한다면 어떤 직업을? 저는 손을 사용하는 직업을 할 것 같아요. 어떤 수공과 관련된 뭔가를 만드는 네. 직업을 아, 손재주가 했을 것 좋으신가 같아요. 봐요. 네, 손 쓰는 걸 되게 좋아하고 아. 뭐 만드는 걸 되게 좋아해서 아. 그것과 관련된 직업을 분명히 시도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아. 그럼 요즘도 뭐 손 쓰는 걸로 뭘 만든다거나 요리를 취미로 하는 게 있으세요? 아 요리도 그러네. 그렇죠. 요리도 풀 깎고요. 아 풀 깎고. 네, 제초 작업과 아, 네. 뭐 요리와 네. 뭐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아. 빨래 개기 뭐 이런 거. 빨래 객이라는 네, 진짜 알겠습니다. 각 잡아서 잘 계시겠네요. 아, 수건 열심히 각 잡아가지고 착착착 싸놓죠. 아, 네. 자 이번에 맡고 계신 시카고 빌리플린의 대사나 넘버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부분. 내겐 오직 사랑뿐. 네. 이거는 뭐 이해할 만해. 아 이해할 만해. 그다음에 저는 이제 재판 법정 씬에서 대사하는 게 제일 재밌어요. 아, 네. 네. 정말 말도 안 되는 사실들로 사람들을 현혹시키기 때문에 굉장히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한번 잠깐만 해주시면 안 돼요? 뭐 어느 부분을 해드릴까요? 아, 제일 뭐... 재밌는 부분. 이런 거죠. 신사숙녀 여러분. 여러분들이나 전 살인을 해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날 밤 락시아탕이 겪은 그 지옥 같은 고통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술만 마시면 개가 되는 프레드 케이슬리는 그녀의 집문을 강제로 열고 그녀에게 강제로 술을 먹이고 육체적인 고통을 주고 심지어는 그녀의 목숨마저 위협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녀의 온몸 구석구석에서 모성애와 이웃을 향한 사랑이 솟구쳐 올라온 겁니다. 뭐 이런 대사, 말도 안 되는 대사들. 이렇게 바로 눈앞에서 그 대사를 보다니. 세상에. 선배님 감사해요. 아니 근데 진짜 법정 장면이 정말 진짜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확 풀이는데 진짜 배심원, 그러니까 그게 미국의 배심원 제도를 좀 비꼬는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래서 중요한 건 그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냐니까요. 그렇죠. 예. 근데 그냥 다 넘어가거든요. 거기에. 네. 재림 배우에게 내 인생의 의미, 내 인생의 가치는 이거다. 아, 저는 굉장히 저도 지키기 힘들어 하는 건데 노력은 최대한 하지만 저는 이제 진실. 진실과 그다음에 퀄리티.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느 사건 혹은 어느 순간 갈등을 넘어가기 위해서 뭐 이제 화이트 라이라고 하죠. 네. 백색 거짓말을 할 수 있지만 네. 진실 그러니까 이제 칼린스햄의 지론이기도 하신데 진실은 언제나 드러난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다음에 진실은 가장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근데 그게 항상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는 아니에요. 네. 어느 방향이건 간에 가장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건 진실이니까 진실되도록 노력을 해라. 그게 사람을 대하는 거건 혹은 내 일을 대하는 거건 스스로 삶을 살아가는 거건 정말 진실되게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는 네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아라는 얘기가 아니라 모든 결정을 내리든 간에 정확한 사고와 고민을 통해서 도달한 결론이 있다면 진실되게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그거에 대한 결과는 네가 승복하고 책임을 져라 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퀄리티는 일을 하거나 무언가를 할 때 최우선으로 제가 두는 가치. 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퀄리티를 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일을 해야 되는 것. 네, 요 두 가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시카고 공연 중에서 아 이런 대사가 있나 봐요. 아 있어요. 네, 네. 예, 이 앞에 비속어가 나오는데. 네. 근데 손 올리는 액션을 안 하시는데 후기를 보고 바꾸셨는지. 아, 제가 공연 후기는 따로 찾아보지 않아요. 아. 네. 근데 이거는 이제 아까 제가 언급을 했었던 김태훈 연출님께서 네. 제가 좀 노트를 길게 끈 날 네. 네, 다음 날 들어오시더니 이제 음은 짧게 하자. 네. 이 연출과 함께 네. 그 천박한에서 손을 드는 게 너무 폭력적이다. 너무 폭력적이다. 거기까지는 빌리가 행동을 하진 않을 것 같다. 아. 네, 라고 해서 바꿨습니다. 아. 네. 네.
그 매드몬스터 이게 그 레드코 그거죠. 하시는 거 보니까 유튜브 자주 보시는 것 같은데 어떤 채널 주로 많이 보시는지 직접 채널을 만드실 생각은 없으신지. 아, 제가 많이 보는 채널은 이제 주로 게임 채널과 요리 채널이고요. 아, 그다음에 이제 이 매드몬스터의 세계관이 들어있는 방송국 채널도 이제 구독을 하고 있고 유튜브는 굉장히 많이 자주 봅니다. 하지만 저의 채널을 만들 생각은 없습니다. 아, 아까 왜요? SNS도 안 한다고 하셨는데 네. 이유가 그 관리를 할 줄 몰라요. 그다음에 어쨌든 그 SNS를 한다는 것은 그거를 이용해서 타인과 혹은 팬과 친구들과 지인과 세상과 소통을 한다는 건데 소통을 하려면 제가 뭔가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SNS에 제가 말을 할 것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굉장히 열려있는 오픈된 공간인데 네, 네. 그냥 제가 생각하는 뭐 가치관이라든지 어떤 의견을 무작위로 올린다면 네, 네. 동조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이 사실을 왜곡될 가능성도 굉장히 커서 네. 그냥 그 부분에 대한 자신이 없어요. 예, 이거를 내가 어떤 말을 뱉었을 때 책임을 져야 되는 책임감도 네. 굉장히 커지고 어쨌든 그 사람들 앞에 서는 직업이다 보니까 네. 그리고 그만큼의 진솔한 얘기를 터놓을 수 있는 관계는 굉장히 소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네. 정말 믿는 사람들 네. 네. 그다음 서로가 진짜 아낌없이 의견을 토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닌 이상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사실 좀 솔직하게 네. 말씀을 드리면 네. 그래서 네. 주로 저는 SNS를 재밌는 거 네. 유머와 세상을 밝게 살아갈 수 있는 네. 예. 네. 그런 행복을 많이 얻기 위해서 보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 개인 모니터링용으로 저의 작업의 퀄리티를 올리기 위해서 네, 네. 많이 봅니다. 네. 개인 모니터링 하다가 너무 속이 상하거나 이런 적은 없으세요? 아, 기간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네. 제가 유튜브 영상 중에 제일 오래된 게 제가 이제 남자 자격 프로그램 나왔을 때 영상인데 네. 아주 오래됐네요. 그때 뭐 26이었으니까 네, 네. 26인데 얼굴을 보니까 지금이랑 크게 다르지 않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속상할 때가 있고 아니요. 하나도 네. 나이를 안 먹은 동안이다 이런 뜻일 수도 있잖아요. 아니요. 저 때도 내가 지금처럼 생각도 이런 거기 때문에 그런 네. 것이 좀 속상하고요. 어릴 때 노래 부른 영상 보면은 네. 아, 저 때는 확실히 소리가 좀 덜 연그렀었구나. 내가 저런 젊은 네, 소리가 있었구나. 네.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아, 그래도 나름 좀 늘었네. 뭐 이런 뿌듯함도 있고요. 네. 요즘 영상 보면 한 번씩 이제 음이탈 난 영상이 있어요. 음원들이 올라가 네, 있는 게 있어요. 네. 그러면 하, 욕심 부리는 게 아니었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네. 다양한 감정이 오고 가는 네. 유튜브의 나라입니다. 아니 작년에 보니까 복면가왕에서도 가왕을 하셨고 네. 그리고 로또싱어라는 프로그램에서도 우승을 하셨고 네. 했는데 어제 그 작년 어제 말이 헛나와요. 막 작년 굉장히 바쁘셨더라고요. 그런 프로그램은 내가 이런 거 한번 도전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특별히 드셨어요? 제안이 먼저 왔고요. 아, 네. 그 다음에 제가 수락을 할 때는 그래 이번에 한번 도전을 해보자라는 생각이 동시에 좀 있었어요. 근데 아까 또 잠깐 우리 저기 홍보팀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네. 복면가왕 처음 수락했을 때 수락할 당시까지만 해도 이번에 좀 그래 한번 해보지 뭐 네. 재밌게 해보지 뭐라는 네. 생각으로 수락을 했는데 네. 하자마자 바로 다음 날부터 막 머리가 막 미치겠는 거예요. 그 일단 선곡을 몇 개를 해놓고 개인적으로 해놓고 연습을 좀 해봐야지라고 연습을 했는데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가요를 부른 지가 너무 오래되기도 했었고 네, 네. 그다음에 거기에 맞는 발성으로 불러야 되는데 좀 뮤지컬 발성이 가요보다는 좀 많이 무겁고 강하기 때문에 네. 안 되는 거죠 노래가. 그래서 바로 당일 수락한 당일 날이었나 다음 날인가 이거 빼주세요라고 다시 막 제가 팀장님한테 얘기했었어요. 아, 그래요? 네, 어떤 일로 해주면 안 되냐고. 아, 네. 그게 렌트 때 들어온 거예요? 네, 맞아요. 아. 렌트 연습 시작하기 직전이었을 거예요. 네. 네. 그래서
한 연습 시작하기 한 달 전에 수락을 했고 그 다음에 한 2회차 정도 녹화를 한 다음에 연습을 시작을 아마 했을 거고요. 네. 네. 그래서 한 3일 정도 엄청 고생했죠. 마음고생을 많이 했죠. 내가 왜 한다고 했을까. 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진짜 네. 못 물으나? 물르면 안 되나? 이거부터 시작해서 방송 작가님이랑 뭐 홍보팀장님이랑 뭐 저희 홍보팀장님을 뭐... 원망하셨겠네요. 지금 저기 옆에 그렇죠. 앉아계신데 왜 내가 한다고 왜 나한테 이거 물어봐가지고 이런 예, 했는데 네. 결국에는 그거였죠. 아 한다고 했으니까 그쵸. 그다음에 네. 내가 이 도전에 무너지지 않으리라 스스로를 밀어넣어보겠다 네. 해서 열심히 했고요. 방패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냥 저 방송 작가팀에서 만들어주셨어요. 그냥 그렇게 만들어준 거예요. 예. 방패가 어울릴 것 같다. 예. 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의상을 구하기 위해서 네. 또 홍보팀장님이 많은 고생을 하셨죠. 네. 코스튬 네. 샵을 여기저기 돌아다니시면서 니키에 맞는 건 이거밖에 없다. 아, 네. 해서 가지고 왔는데 네. 이게 방패하고 잘 어울리더라고요. 가면하고 잘 어울려서 저는 사실 입으면서 좀 많이 쑥스러웠는데 네. 뭐야 이게 이러면서 입었어요 사실. 네, 사람들 네. 다 멋있대요. 네, 네. 어 그런가? 해가지고 또 재밌게 입었고 네. 또 싱어 같은 경우에도 이제 먼저 그 작가팀에서 연락을 주셨어요. 네. 이러한 기획을 짜고 있는데 나와보겠냐. 그래서 그때는 이제 저희 쪽에서도 좀 조건을 걸었었죠. 네. 선곡에 관여하지 마세요. 제가 하고 싶은 거 다 부를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세요. 라고 해서 나갔어요. 그래서 또 우승을 하셨는데 저는 그 내순도르마를 부르셨잖아요. 네. 그래서 아 이게 성악 전공하시고 어쨌든 오페라를 공부를 하셨던 분 이라서 그런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네, 네. 정확하게 보셨어요. 네, 네. 네. 물론 원곡보다는 낮춰서 불렀는데 네, 네. 성악을 안 한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너무 굉장히 고난이도의 곡이기도 네, 하고 네. 그 시청자분들한테 아 저의 음악의 뿌리는 이겁니다라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때는. 네. 뭐 그래서 최종 라운드기도 했고 이걸 그냥 되든 안 되든. 마지막 무대니까 네. 스스로도 좀 제일 진실된 소리를 좀 보여드리자. 네. 네. 그래서 좀 그럼 내 뿌리가 음악 시작이 뭐였나 네. 돌아가다 보니까 그렇게 선곡을 하겠었죠. 네, 그래서 우승을 하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게 저도 아 이게 성악을 하신 분이 딱 이 원래 뿌리인 이 오페라 아리아를 선곡을 해서 우승을 했다는 게 저도 아 이게 의미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진실과 퀄리티의 네, 네. 인생의 가치 내가 좀 맞무는 그냥 한 평행선에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원래 성악하실 때는 처음에 하실 때는 네. 아 내가 오페라 가수로 성공하겠다 이런 생각도 있으셨어요? 아니요 그 생각 안 했어요. 왜냐하면 네. 처음 성악할 때 노래 되게 못했거든요. 예, 네, 제가 본격적으로 노래를 좀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시작했다라는 거를 따지자면 한 초등학교 6학년 때 이제 성가대 활동 시작하면서부터인데 네. 거의 매주 노래를 했으니까요. 그때 노래를 할 때는 꽤나 스스로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네, 네. 아, 목소리도 이쁘고 뭐 쭉쭉쭉 잘 내고 네, 네. 주변에서도 잘한다고 하고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성악을 시키신 건데 네. 성악 공부를 하면서 뭐 노래를 하는 새로운 방법이죠. 어떻게 보면 호흡은 이렇게 쉬어야 되고 그렇죠. 네. 공간은 이렇게 쓰고 뭘 하고 이렇게 그 해야 되는 게 많더라고요. 노래를 네. 하기 위해서 생각 없이 네. 부를 때 말고 그래서 한 노래를 되게 못했어요 그때. 예, 되게 이상하게 했었고 대학에서도 제 학번 동기들이 한 35명, 네. 40명 정도 됐었는데 등수가 뭐 한 28등? 30등 이랬었어요. 수석 졸업했다고 나오던데요? 그건 졸업할 때고요. 시작에서는 역시, 네. 예, 성장형 가수였습니다. 굉장히 저의 재능을 발견해 나가면서 예, 네, 네. 키워나갔죠. 네, 진실을 찾아서. 예, 그렇죠. 퀄리티를 점점 올리면서. 네. 네. 그럼 다시 뭐 오페라를 한번 뭐 도전을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은 없으세요? 요즘 들어서는 한 번씩 해요. 해보고 싶다라는 네. 생각을 들기는 해요. 네. 그래서 연습할 때 혼자서 그냥 연습할 때 성악곡 많이 부르는데 부를 때마다 또 생각하죠. 아 진짜 힘들다. 힘든 장르구나. 만약에 내가 이걸 도전을 하거나
혹여나 기회가 생길 일이 있다면 연습 진짜 많이 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 많이 해요. 어떤 곡을 부르세요? 저는 주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오페라가 라보엠이어서 아, 네. 예, 렌트의 그쵸, 오리지널 작품이죠. 예, 네. 원형이죠. 네. 라보엠 아리아 많이 부르고요. 아. 그다음에 주로 대학교 때 불렀던 노래들 아는 노래가 그거밖에 없어서 아, 네. 새로운 레퍼토리를 좀 연습을 해야 되는데 아, 공부를 하려면 네. 예. 그럼 라보엠의 어떤 역이요? 라보엠의 이제 루돌포 역이죠. 아, 네. 예, 렌트로 네. 치면 로저 역이죠. 그렇죠. 네. 루돌포가 이제 미미를 유혹하기 위해서 네. 예, 부르는 그대 찬손이라는 그쵸. 곡을 제일 많이 부르고요. 네. 연습할 때. 그리고 이제 나비 부인 오페라 나비 네. 부인의 그 남자 해군 장교 이름은 제가 킹커톤인가? 예. 네. 그가 네. 그 거의 후반부에 부르는 네. 뭐 잘 있어요 나의 사랑 뭐 이런 곡이 있어요. 네, 아디오 네. 피오리또아질이라는 이별 노래가 있는데 아, 네. 예, 그것도 한 번씩 많이 부르고 네. 토스카 노래도 많이 부르고요. 아 카바라도시? 아,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 그 엘루체 반네스텔레라는 네, 이제 별이 빛나는 반. 예. 카바라도시 그, 맞는 것 같아요. 예, 네. 그 노래 많이 부르고 네. 연습할 때 뭐 정확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부른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네. 제가 좋아하는 부분만. 네. 다 테너 아리아 굉장히 유명한 것들인데. 네. 네. 좋아하는 부분만 제가 네. 좋아하는 음역대로 부릅니다. 아, 네. 네. 그럼 아까 가수 활동을 해볼 생각은 없냐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네. 가수 쪽보다는 연기자로서의 활동을 좀 더 해보고 싶은 욕심은 많아요. 네. 네. 어차피 노래는 무대 위에서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네, 뮤지컬 네. 배우로서 아, 영화나 네 영화나 뭐 드라마나 네, 이런 네. 매체 욕심은 요즘에 좀 많이 생기고 있고요. 벌써 막 제안이 막 들어오고 이런 거 아니에요? 미팅도 가끔가다 한 번씩 아, 하고 있습니다. 예. 혹시 뭐 가까운 시일 안에 나올 계획이 있으세요? 아 그거는 뭐 봐야죠. 이제 앞으로도 계속 많은 미팅을 해야 되고 네. 이제 기회가 온다면 더 많이 준비를 해야 되고 개인적으로도 뭐 연기 연습도 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좋은 결과는 항상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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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적으로 네. 기대하고 있고요. 많은 감독님들 네. 네. 작가님들 찾아주십시오. 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왕이면 SBS에서 볼 수 있으면 아, 그럼 너무 좋겠죠. 그러니까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아 아까 금지곡을 부르신 거 있잖아요. 지금 이 순간 네. 지킬의 나이드. 네네. 그 작품은 해보실 생각이? 모든 남자 배우들이 그죠. 하고 싶어하는 역할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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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남자 배우가 무대에 살 수 있는 모든 걸 보여줘야 되는 역할이기 때문에 네. 예, 극중 거의 원탑 역할이기도 그죠. 하고. 네. 그래서 욕심이 있고요. 당연히 네. 욕심이 없지는 않고. 근데 지킬 앤 하이드의 역대 지킬들이 원체 다 이제 스타분들이 많이 하셔서 저도 이제 조금 이제 약간 이제 약간 스까지는 됐으니까 무슨 말씀을 열심히 더 노력해서 예, 팔을 빨리 달아가지고 예, 네. 지킬 역을 타까지 말씀을 네, 하셔야죠. 훗날에 아,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오디 네, 저기, 오디 컴퍼니 신춘수 대표님 네, 듣고 계시죠? 대표님 여기 나오셨어요. 예, 기회 한번 주십시오. 네. 아 질문 중에 그것도 있었다. 오디션 봤는데 떨어진 역 중에 네. 너무 아쉬움이 커서 한번 다시 해보고 싶다. 떨어진 역할 중에 해보고 싶었던 거는 이제 노틀담드 파리의 그랭구아르 역할인데 아, 하셨잖아요. 했죠. 네, 네. 제가 그것도 한 26대 오디션을 봤었을 거예요. 아, 되게 어린 나이에. 네, 네. 네. 그래서 보기 좋게 떨어지고 아 내가 이것도 실력을 쌓으면 내가 꼭 해야겠다 이렇게 일을 악물고 있었는데 네. 네. 다시 한번 또 오디션 기회가 와가지고 아, 네, 정말 네. 재밌게 했고요. 네. 제가 떨어진 것 중에 이제 레미제라블에서 자베르 역할 아~ 장발장 역할도 사실 28 뭐 이럴 때 오디션을 봤었어요. 네, 네. 그래서 지금 다시 좀 작품이 네. 올라갈 기회가 있으면 네. 또 한번 다시 도전을 해서 이번에 꼭 해보고 싶다라는 네. 욕심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26에 보셨다는 게 사실 저 그것도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중간에 또 활동을 하다가 그만두고 한일 네, 대학원을 갔죠. 네, 대학원을 네. 갔잖아요. 거기서 뭘 제일 많이 배우신 거예요? 연기하는 거 배웠어요. 아니 물론 그렇죠. 당연히 그런데 사실은 다 이미 데뷔해서 활발하게 활동을 중간에 네, 그렇게 하고 계셨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잠깐 놓고 그리고 이제 학교를 다시 들어간 거잖아요. 네. 필요성을 많이 느끼셨나요? 그렇죠. 아무래도 처음에 배우할 때는 할 줄 아는 게 노래밖에 없었기 때문에 무대 위에서 어떻게 움직여야 하고 그다음에 어딜 봐야 하고 뭐 대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남들이 하는 걸 따라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점 한계를 좀 제가 많이 느꼈었거든요. 아, 연기가 네. 좀 무섭다. 무대 위에서 그걸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확 오더라고요. 네. 노래만 하면 상관없는데 그래서 그 책임을 지기 위해서 아. 제대로 지기 위해서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대학원을 갔던 거고 가서 제일 많이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제일 많이 배운 거는 아 이제는 내가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안다라는 아. 거가 제일 큰 변화를 가지고 왔고요. 실질적으로 훈련을 많이 한 거는 말 그대로 이제 대사를 하기 위한 발성, 노래 발성이 아닌 네. 대사 발성을 많이 배웠고 내 몸을 컨트롤하는 법을 많이 배웠고요. 움직임적으로 네. 신체적인 네. 훈련을 많이 했었고 그다음에 대본을 읽는 법 아, 네. 네. 그리고 같이 하는 거 네. 모를 땐 혼자 하기 바쁘잖아요. 네. 같이 네. 하는 법을 배웠었죠. 네. 아. 역시 퀄리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 순간도. 아, 네, 네. 그래서 아. 그것도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아, 팬들 질문 몇 개만 더 여쭤보고 네. 머리를 항상 짧게 깎는 것 같은데 기를 생각은 없으신가요?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이게 의도적으로 짧게 깎는 건 아닌데요. 맡은 역할들이 계속 짧은 머리를 아, 요구를 많이 했었어요. 네, 네. 그랬었고. 대학원 가서 이제 아 제가 이제 아버지가 군인이었거든요. 아, 네. 그래서 군인 사회에서 이제 자라다 보니까 짧은 머리가 자연스러웠어요. 아, 네. 네. 그다음에 뭐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두발 자유화가 아니었고 네, 네. 그래서 굉장히 짧은 머리를 많이 유지를 하는 게 그냥 제 개인적으로도 좀 익숙했어서 아, 네. 그런 것도 있는데 대학원 갔을 때는 이제 약간 그 모두가 한번 거쳐가는 약간의 예술인병이 좀 생겼어가지고 네. 예, 나 한번 머리 한번 길러보겠다 네, 네. 해서 굉장히 머리를 많이 길렀었거든요. 아, 어디까지요? 거의 단발까지 어. 이제 길렀었는데 지금 저 수준 그거보다 좀 더 길었어요. 아, 그래요? 예, 네. 기자님보다 한 7, 6, 7cm 정도 더 길렀었던 것 같아요. 닿을 정도로 네. 예, 예, 예. 그래서 그때 머리를 기르고 기른 머리가 자르기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대학원 들어가고 한 2년 종 1년 반 있다가 지저스 크라이스트 퍼스타 네. 오디션이 들어왔었는데 네. 그 머리를 그대로 하고 갔어요. 네. 그리고 그때는 네. 또 막 약간 파마까지 했었어요. 약간 네. 사자 머리처럼. 네. 그래서 연출님이 그걸 보시더니 약간 좀 짐승 같고 좋다. 이진아 연출님께서 네. 그렇게 좀 약간 야성미 있게 가자. 라고 해서 긴 머리로 딱 한 번 아. 공연을 했었고 아. 네. 그 뒤로는 대부분 다 짧은 머리였죠. 아. 그때 유다도 하셨지만 지저스 네 끝날 때 네, 지저스랑 세 번 그렇죠. 정도 특별 네, 공연을 했었어요. 네. 시간이 너무 많이 그쵸? 지나가서 빨리 끝내야 된다고 지금 계속 하십니다. 네, 네 너무 아쉽지만 네. 네, 또 다음에 기회가 되면 그렇죠. 또 뵙는 걸로 네. 하고 네. SNS 안 하는 대신에 저희 여기 와서 얘기하세요 그냥 정기적으로. 네. 너무 사심이 느껴지는 멘트였다. 아니, 너무 재밌어서 얘기, 네. 얘기 잘하시고 네, 네. 맞아요. 예. 네. 지금 앞으로 계획 뭐 짧게? 일단 올해는 뮤지컬 시카고랑 이제 하데스 타운으로 여러분들 계속 만나 뵐 것 같고요. 네. 내년에도 열심히 무대 활동 계속 이어 나가려고 노력할 거고 그 다음에 빨리 좀 우리가 이제 한창 또 백신을 많이 맞고 계시잖아요. 아, 네. 저도 1차 네. 백신을 맞았는데 아, 네. 이제 백신이 더 대중화되고 많은 사람들이 접종률이 높아져서 우리가 좀 더 안전한 네. 환경에서 네. 공연하고 만날 수 있는 순간을 위해 노력을 하고 네. 준비를 하고 있겠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해 주신 그 아이다 뮤지컬 아이다 중에서 라다메스가 부른 예. 라다메스와 아이다가 함께 부르는 네. Elaborate Lives 오, 한국말로 네. 하면 복잡한 우리의 인생들이라는 아, 노래로 네. 네. 이 노래 들으면서 그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 즐거운 네. 시간이었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뵐게요.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니다. 당신 나의 주인과 약혼한 사이예요. 그건 내 아버지가 정한 거고 나 없던 일로 하겠어. 당신 내일이라도 다른 나라에 쳐들어가서 더 많은 재산을 모으면 되잖아요. 당신 이집트인이에요. 이런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는데요? 정말 모르겠어? 우리의 복잡한 인생들 야망들로 가득해 그 속에서 우리들의 사랑 어떻게 살아있을까 이런 믿기 어려운 인생 그런 삶은 난 싫어 이런 믿기 어려운 인생 그런 사랑 난 싫어 단지 우리 시간이 자유롭기를 바랄 뿐 우리의 화려한 인생들 게임을 하는 것처럼 뜻하지 않은 사랑의 감정이 생기고 또 사라지고 우리가 겪는 이 모든 것 그런 삶은 난 싫어 우리가 겪는 이 모든 것 그런 사랑 난 싫어 함께 있고 싶을 뿐 평화롭게 영원히 지금 나의 이 고백 부담되겠지만 완벽한 때가 오길 난 기다릴 수 없어 수많은 선택 그런 사랑 난 싫어 너의 마음 원할 뿐 지금 고백이
감사합니다.